것처럼 말이다. 하구 바닥에는 V자 형 장갑을 갖추어 지뢰 방어 능력 레벨 4의 방어력을 확보했다. 하부 바닥에 V자 형 장갑을 갖춰 지뢰 방어 능력 레벨 4의 방어력을 확보했다. 이 덕분에 자체 전방향에서 방어 성능이 K808보다 월등히 향상됐다. 현재 차가 좋아지니까 이제 이 장갑 차이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요. 주 야간에 360도 어라운드 뷰 감시가 가능하다. 어라운드 뷰가 굉장히 내 자동차에도 있게 있는데 굉장히 편해요. 좀 탑승 한 200만 더 들어가죠. 여기에 동유럽 공산권에서 사용하는 14.5 곱하기 114mm 증기관총 또는 대중차 소총판과 TNT 10kg의 대전차 지뢰 극적 폭발물을 내기한 방어력을 가졌다. 이런 것을 해도